어? 개다. 어, 여기 사람 없는데? 어디서 왔니? 야! 거기 오줌 싸면 어떡해? 빙하를 녹이는 남자, 시베리아 똥바람도 온풍기로 만드는 남자.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저는 또 시베리아 똥바람이 부는 강원도 고성에 나와 있는데요. 유튜브 보니까 저번주 대진항에서 도루묵 꽝치고 집에 갈 때 그날 저녁에 도루묵이 터졌더라고요. 아이씨, 땡, 젠장. 그래서 너무 약올라가지고 한 번 더 도루묵 통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통발이 조금 작다고 많이들 지적하시던데, 예, 그건 여러분 마음이 작아서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예, 농담이고요. 예, 제가 통발을 잘 쓰지도 않는데 또 돈 주고 사기도 그렇고 그냥 있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 앞에가 수초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 앞에다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젠장. 잘못 던진 것 같아요. 오늘 원래는 대진항을 다시 가려고 했는데, 예, 대진항 가는 시외버스가 전부 경유 차량이라서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야진항으로 왔는데, 어차피 도루묵은 수초가 많은 곳에 알을 낳으러 오기 때문에 아야진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도루묵 통발을 많이 하는 곳이 고성의 대진항, 아야진항, 그리고 속초의 외영지항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70-6969-186. 많은 분들이 도루묵 통발 미끼가 뭐냐고 궁금해하시던데요. 예, 도루묵 통발은 미끼가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암컷이 수초에 알을 낳으러 왔다가 재수없게 통발에 꼴이 나면, 예, 수컷들이 우르르르 따라서 들어오는 원리인데요. 예, 저도 남자지만 물고기나 사람이나 똑같죠. 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본능이죠. 예, 더 쉽게 말하자면 군부대 트와이스 나연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난리 나겠죠? 예,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와, 이 추위에 고기 잡겠다고 낚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지금. 예, 아이처럼 순수해서 그래요. 예, 도라이 아니에요. 자, 도루묵들이 들어올 때까지 넉넉히 기다릴 순 없겠죠? 자, 우리 블락드라곤과 똥바람을 맞으면서 뭐라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잡히면 바다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확 불을 질러갖고 아주 통으로다가 매운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도 매운탕을 먹을 수 있겠죠? 아이, 도라이 맞나봐요. 아, 이 시베리아 똥바람 속에 도다리 하나 딱 올라오면, 예, 여기 지금 아야진에서 영웅 되는 건데. 아이, 젠자. 얼굴만 보여도 안 잡아먹을 테니. 아이씨, 아이, 추워, 씨. 예, 그리고 내년엔 용왕한테 택배로 설날 선물로 한우 세트 좀 보내야겠어요. 예, 그럼 내년엔 뭐 좀 큰 놈 좀 하나 걸어주겠죠. 뭐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꼼짝도 안 해요. 어차피 낚시는 똥망한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지 마세요. 어? 개다. 어, 여기 사람 없는데? 어디서 왔니? 야! 거기 오줌 싸면 어떡해? 저번 주보다 날씨가 두 배는 더 추운 것 같아요. 어, 막 집에 지금 입이 얼어갖고 말도 잘 안 나와요. 아이씨. 어, 제자가. 어, 구멍치기로 잡았어요, 한 마리.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볼게요. 여러분, 진호래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새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어이, 추워, 씨. 아이, 추워, 씨. 야! 제가 낚시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제 통발을 꺼내갖고 쓱 보더니 엉뚱한 데다가 막 던져놨어요. 아이, 젠장. 뭐야?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네. 아이, 시대. 에휴, 망해 불었네. 오늘 낚시는 망해 불었네.
젠장아 씨. 제주에는 다금바리, 부산에는 영도다리, 얇디얇은 내 다리. 에, 쇼미더머니 나가도 되겠죠? 아이씨 땡. 어마어마하게 큰 사리사리 불가사리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이씨 땡 젠장. 아이씨 지렁이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 씨. 입질이 없더라도 오늘 주인공은 바리바리 통발이니까 절대 분노하지 않고 릴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땡. 아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아이 젠장 아이씨. 역시 겨울바다는 차갑고 냉혹하네요. 젠장 아이씨 안한다 안해. 에이씨. 에 궁금하니까 한번 잠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제발 한 마리라도. 아이씨 땡 가벼운데. 아이 미치겠네. 아 없는 것 같아요. 아이씨 네. 아이씨 아이 돌겠네. 아이 불가사리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아이 에? 아니네. 에 불가사리. 어?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오 젠장 뭐지? 어? 어디 갔어? 어? 한 마리 있었는데?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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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어 뭐 한 마리 있어요. 오 대박. 오 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여러분, 이게 뭐죠? 오, 이게 뭐지? 오, 이상하게 생겼어요? 오, 대박. 소두예요, 소두? 오, 머리 엄청 작아요? 오, 뭐죠? 뱀장어인가?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에이, 정말 못생겼습니다. 에, 뭔지 모르겠어요? 어, 씨, 아이씨. 도루묵은 안 들어가 있고, 씨, 젠장. 에,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방파제 위에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방파제 밑에서 도루묵을 기다리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오, 대박, 대박. 오, 오, 깻잎 두 마리 잡았어요. 깻잎 두 마리. 대박. 네, 맨날 다리다리 도다리 노래를 불렀더니 결국 나오네요. 네, 근데 엄청 작죠? 오, 깻잎이에요 깻잎. 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귀여운 다리다리 도다리.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쌈 싸먹어도 되겠는데요? 대박. 이야 덮어서 오거라. 오 대박. 돌 틈에 이게 뭔가 하고 목장갑인가 하고 꺼내봤더니 물고기 사체예요. 어 대박.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눈알만 없어요. 눈알만 누가 파먹었나봐요. 양쪽 다 눈알만 없어요. 어 대박. 이 뭐지? 어 이 뭘까요? 낚시는 꽝 쳤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흐뭇합니다. 예, 분명히 통발 안에 도루묵이 가득 들어있을 거예요. 아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버스 시간이 다가오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바리바리 통발이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가 통발에 선물을 가득 담아놨는지 똥을 싸놓고 갔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땡 제발 제발. 아이씨 가벼운데요? 아이 젠장.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엄청 가벼운데요? 아이 젠장. 어? 아이 미치겠네. 아이 젠장 씨. 아이 통통 핀 것 같아요? 아이 씨. 네. 아이 뭐야? 아이 씨. 아이 짜증나. 아이 씨. 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 젠장. 아이 불가사리 불가사리 불가사리. 아이 씨. 짜증 짜증.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 못나니. 아 이거 나와 이씨 너 이씨. 아이씨 아이 못나니 이거 이씨. 너 왜 안 도망갔어? 어? 아이 미치겠네. 아이씨 아이 도루묵 진짜.
아이 도로목 통발 내 하나 봐라. 아유 젠장. 아유 씨. 아유 안 한다 안 해. 아이 미치겠네. 아유 씨. 내가 평생 도로목을 먹나 봐라 씨. 아이 시대.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도 도로목 통발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 시대. 네, 다시는 도루묵 통발 낚시 안 할 거예요.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약속드린 대로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